현재 사기 공범으로까지 몰리고 있는 남현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존청조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가운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남현이가 과거 정청조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들이 환수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서 장래 화제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남현이까지 수사 의뢰 대상에 넣은 이유에 대해 전청조에게 받은 고가의 가방과 차량은 모두 범죄 수익금으로 보이며 남현이가 제보자들과 연락을 나눈 기록을 보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면서 남현이는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전했습니다. 남현이는 전청조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했고 3억 원대 벤틀리 벤타이 사진까지 올라왔었죠. 지난 2월에는 파라다이스 시티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 내부 촬영 사진까지. 여기는 1박 가격이 1200만원. 하지만 현재는 남현이가 인스타그램을 비공개했죠. 남현이가 받은 선물들은 전 총조가 사기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 하지만 몰수 대상 재산이 타인에게 기속되어 있는 경우는 몰수가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타인이 범인의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몰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가는 설령 남현이가 공범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몰수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해요. 타인에게 사기쳐서 얻은 수익의 경우 범죄 수익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지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총전은 거지라는 거. 그 말은 즉슨 돈을 받으려면 한참 걸린다는 이야기. 현재 댓글 반응은 남현이도 지금은 자기 살려고 속았다고 변명하지만 처음부터 앞뒤 안 가리고 돈 많은 놈 물었다 생각하고 붙은 거다. 선물공세의 편이 진짜 재벌 상속자인지 알고 나이 차이고 뭐고 성전환 수술 한 것도 알고 사귄 거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 한 사람이 임신 테스트기 가지고 장난친 걸 속는다는 게 말이 되냐? 파라다이스 상속자라면 전화 한번 해보면 금방 들통날 일인데 누가 봐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본다. 돈의 사족을 못 쓰다가 들통나니 자기 살 길만 찾으려는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본다. 같이 공범으로 처벌해라. 허영 대가리 청청 뻔뻔 빤스러. 남현이가 왜 이리 됐냐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부잣집이라 함. 부자기에 남돈이 부러워 보였고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여자들이 본인도 명품처럼 대마냥 허세 떨면서 사는데 남씨도 그런 대열로 들어가고 싶었나 봄. 사기꾼은 그걸 간파하고 바로 작업 들어가고 이런 사건의 원인은 허영심이지 크크. 한국 여자 곱하기 둘 초스퍼 울트라 코미디 크크크크크크크크. 나이 45살에 신데렐라를 꿈꿨나.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